지난 주말 전남 곳곳에서는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나주에서는 야영을 하던 50대 낚시객이 가스에 중독돼 목숨을 잃었는데요. 네, 그런가 하면 조업 과정에서 선원이 바다에 빠져 숨지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 소식 고정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나주 산포면에 있는 한 저수지일대입니다. 지난 7일 아침 9시쯤 50대 야영객 한 명이 텐트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야영객은 발견되기 하루 전 지인과 함께 낚시를 하러 나섰다가 텐트에서 홀로 잠을 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텐트 안에 휴대용 난방기구가 켜져 있었던 만큼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것으로 보고 숨진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신병을 확인하고 경찰 인계하고 바로 왔어요. 가스난로 폐기를 끄고 신고는 들어왔고요. 신안 지도 앞바다에선 순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배를 타고 조업에 나선 50대 선원이 바다에 추락한 겁니다. 사고가 난 시간은 지난 6일 낮 12시 반쯤. 선원은 소방대원들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구 어망을 위해 다자망 작업을 하시던 도중에 선원 한 분이 해상에 추락하셨어요. 쪽에서 그 구조를 해갖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는데 그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이제 저희 쪽으로도 신고를 해서 그 저희가 이제 이송을 하게 됐죠. 199대 인계를 했습니다. 안타까운 사연도 잇따랐습니다. 진도 조도에 속한 관사도에서 신고가 접수된 건 지난 7일 정오 무렵. 80대 부정맥 환자가 생명이 위독하다는 신고를 받고 소방 헬기가 출동했습니다. 하지만 소방대원들의 응급처치에도 불구하고 환자는 끝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헬로TV 뉴스 고정민입니다.